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다소 생소한 병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발달성 실행장애, 발달적 실행장애라는 병명으로 불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정식 병명으로 아직 등록이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실행장애라는 병명을 갖다가 우리 재활의학과 쪽 선생님들께서는 조금씩 사용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실은 제가 봐서는 소아 정신과 질환이나 신경과 질환에서도 이것이 병명이 좀더 광범하게 사용되는 게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달적 실행장애에 대해서 알려드린 강의를 두 차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발달적 실행장애에 대한 개념 개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본인들 아이들하고 이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굉장히 이게 그 많은 아이들이 상관이 있어요. 특히나 ADHD나 자폐 아동으로 분류된 아동 중에는 이 발달적 실행장애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애는 뭔가 신체 동작이 어설픈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이 외견상 가장 그 쉽게 할수 있는 게 뭐냐면 뭔가 애가 움직이는데 동작이 어설프다, 어설프.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어설픈 아이로 병명을 붙여져 있더라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심하게 몸치다, 뭐 이런 아이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심하게 몸치인 아이들 이 실행장애를 병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발달적 실행장애를 갖다가 소개를 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사회성장애, 학습장애, 우리 아이 발달적 실행장애가 아닐까라고 병명을 해놔, 의심해 봐야 됩니다. 본다고 생각, 제목을 뽑았어요. 아이가 사회성장애나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 중에 이 발달적 실행장애로 분류해야 될 아이들이 있어요. 이 사회성 장애가 있다면 보통 자폐를 의심하게 돼 있고 학습 장애가 있으면은 보통 지적 장애나 정신 지체를 의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두 가지에 보통 속하지 않으면서 발달 지연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발달적 실행 장애를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거 부제는 이렇게 달았어요. 잘 넘어지는 몸치로 발달 지연된 아이들, 발달적 실행 장애의 가능성 확인해야.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아이가 발달 지연이 있는데 잘 넘어지는 몸치 상태의 아이라면 이 발달적 실행장애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달적 실행장애에서 살펴볼 건데요. 이게 발달적 실행장애 상태가 되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이 아이들이 어설픈 몸 동작을 가지는데 몸치, 혀치, 학습치 이런 특징을 갖는다. 이게 뭐냐면 몸 동작도 뭔가 몸치로 어설프고요. 이 몸의 움직임이 어설픈 게 혀까지 가서 혀에도 둔한 움직임 때문에 언어 발달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혀치로 언어 발달 지연이 있게 되고요. 공부에서도 이상스럽게 머리가 좋은 애인데도, 내지는 나쁘지 않은데도 자기 두뇌 수준의 학습을 수행하지 못한 채 학습이 진행이 안 되는 학습치 형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합해져서 결국은 사회성 발달에도 지연이 나타나게 되죠. 즉 또래 수준의 발달 상태를 보여주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적으로 사회성 지연까지 나타나는 운동장애, 언어 지연, 언어 발달 지연, 학습 장애, 사회성 발달 지연이 네 가지가 공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나냐면 목적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신체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계획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계획한 동작한 대로 어려움을 겪는 신경수장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의도대로 조종을 못하는 거예요. 조종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썼던 책에서도 있었는데 눈은 이 물건을 앞에 보면서 손을 이렇게 뻗으면 우리는 이렇게 손으로 앞에 가야 되는데 의도하고 다르게 다른 쪽으로 손이 이렇게 가는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손은 옆으로 가는 애들을 봤어요. 이게 극단적 실행장애인데 즉 뭐냐면 뇌에서는 앞으로 손을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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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손가락 끝은 혹은 손목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지금 뇌에서 명령을 갖다가 이 손에 팔에 보냈는데 얘가 이 팔이 그것을 수행을 못한 채 의도와 다른 수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동작을 실행하지 못하는 게 가장
그 대표된 실행장애 대표적인 현상들이에요. 예. 이래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뭔가 어설픈 신체 동작을 가진 운동 장애를 갖다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마비성 장애가 없어요. 운동 장애가 있다면 팔이 마비가 있다든지 팔에 구조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뇌성 마비도 아니에요. 마비 하지 마비도 아니에요. 상지 마비도 아니에요. 마비는 하나도 없어. 팔다리 멀쩡해. 경험은 근육의 위축도 없어. 그런데 말이 안 들어 팔다리가. 이래서 이런 애들한테 나타나는 현상들 제가 쭉 빠르게 나열해 볼게요. 애가 뭔지 모르지만 잘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잘 부딪혀요. 걸을 때 휘청휘청 거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이런 애들 대부분이 발달 과정에서 네 발이기를 건너 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에 맞지 않는 맞게 운동 능력을 발진시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늦게 걸어요. 이런 아이들이. 16개월, 17개월 때 돼서 걷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복잡한 소근육 동작 아주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각한 수준으로 소근육 작동이 떨어지죠. 이래서 뭐 단축 기기가 안 되든지, 연필로 글씨 쓰기가 안 되든지, 이래서 연필 사용이 어렵고 젓가락질 어렵죠. 그 다음에 되게 복잡한 신체 동작을 갖다 연결하지 못해요. 코 풀기가 어려워요. 얘네들이 코 풀어 큰 해봐 그러면 소리 큰, 큰 하고 소리만 내지 코를 실제로 발음을 여기서 불어내면서 코를 갖다 풀어내지 못해요. 이거 참 황당할 정도로 못 해냅니다. 침 뱉기도 어려워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침 뱉기도 어려워요. 침 뱉고 뭐하고 태 뱉어봐 이러기만 하지 뱉어내지 못합니다. 이거 이게 침 뱉기도 어렵죠. 그래서 뭔가 신체 동작이 어설프고 서투른 아이들이에요.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자전거 배우기도 어렵고 굉장히 복잡한 동작하기 어렵습니다. 언어발달 장애가 있어요. 혀에 마비가 없어요. 보통 언어발달장애 있으면 혀에 문제가 있으니까 혀들이 발음 자체를 잘 못 만들어요. 이런 애들이. 근데 혀에 마비는 없어요. 자폐성향도 없어요. 그런데 애가 말을 갖다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발음하는 것이 어설프고요. 나이에 맞게 언어발달 못 시킵니다. 그런데 말은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비언어적 표정도 왕성합니다. 자폐하고 명확히 구별해요. 사람도 좋아하고 막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표정 눈빛은 흘러넘쳐요. 애정도 넘쳐. 그리고 감정도 흘러넘치는데 근데 심지어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단지 말이 잘 안 돼요. 말이 이런 애들이. 이러면 그래서 이 언어발달 지연, 언어발달 장애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학습장애가 나타납니다. 이런 애들이. 이거는 이 두 가지 결과예요. 언어장애가 있게 되죠. 쓰기, 읽기 장애가 있으니까 결국은 지적장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습장애가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들 갖다가 이제 가르쳐 보면요. 엄마나 그러니까 1대1로 끼고 하나씩 대신 도와주면서 손가락치기 막 이런 것들 다 가르쳐 주고 움직임이나 반응이 느리니까 좀 기다려 주면서 학습을 하면 학습을 멀쩡하게 한다고 그래요. 학습이 얘가 머리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진행되는 학습 환경, 소리를 듣는다, 반응한다, 글씨를 쓴다는 이런 일반적인 반응 패턴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학습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장애나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습에서 장애가 형성이 되고 고착이 되어 갑니다. 학습장애 현상이. 또래하고 간격이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 사회성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성이라는 거는 사람 좋아한다고만 해결되지는 않죠. 거기에 맞게 걸맞게 신체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운동 장애가 방해가 될 거고요. 사회성 발달에 언어도 사용해야 되는데 언어 장애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특징이 자폐 같은데 자폐가 아니야. 그런데도 사회성 장애가 고착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운동 장애가 아닌데 운동 발달이 안 돼. 예? 자폐성 장애가 아닌데 언어 발달이 안 돼. 지적장애가 아닌데 학습발달이 아닌데 아이가 자폐도 아닌데 희한하게 사회성발달을 못 시켜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회성발달을 못 시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명을 뭐라고 분류할 수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발달적 실행장애로만 분류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미 얘기한 거거든요. 지적장애가 아니야. 자폐성장애도 아니야. 그런데 희한하게 마비성 장애도 아니야. 그런데 희한하게 움직임을 못 만들고 말을 못하고 사회성 발달을 못 시키고 공부를 못해요. 이렇게 어떤 질환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ADHD 자폐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요. 실행장애로만 분류 가능한 애들이 있어요. 이게 영어로 developmental dyspraxia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 발달적 실행장애라고 번역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발달적 협응장애라고 병명을 갖다가 DCD로 불리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많은 것 같고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실행을 못한다기보다 하나씩 뛰어넘으면 또 잘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복잡해지면 못하는 거예요. 협응, 즉 신체를 전체적으로 협력적으로 조응하도록 움직이는 이 능력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발달적 협응장애라고 병명을 붙이는 게 훨씬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런 실행장애의 특징이 실행장애, 마비가 없는데 마비성 형태, 운동장애를 보인다든지 혀가 마비가 안 되는데 언어가 이상하게 안 나온다든지 이런 실행증들이 뇌성 그 중풍이나 이래서 그 뇌질환이 생긴 성인들한테 잘 관찰된다고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성인이나 뇌 뭐 경색이나 중풍을 맞은 이후에 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발달하고 있는 어린이한테서 이게 관찰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발달이 되고 있는 어린이들에서 관찰된다는 것들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아, 어른들이 뇌가 손상이 된 다음에 이런 실행증이 생기는 걸로 보아서 어린아이들도 뭔지 알 수 없지만 아직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질환에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아 얘네들도 머릿속 뇌 속에 중추신경계에 뭔가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알 수 없는 뇌 신경학적 이상에서 발생하는 발달장애 질환으로 이 어떠한 것에도 속하지 않은 채 오로지 발달적 실행장애 내지는 발달적 협응장애로 분류되는 아이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강의를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에 아이가 자폐라고 그 자폐가 아닌가 지적장애가 아닌가 하고 저를 찾아온 아이들 중에 이런 발달적 실행장애 발달적 협응장애로만 분류 가능한 애들이 최근 여러 명 접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흥미가 좀 떨어지는 주제이긴 하지만 단독 주제로 강의를 마련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실행장애로 아동이 분류가 된다면 치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식 치료 지침 전혀 없습니다. 대책 없어요. 이 질병을 분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따로 대책을 갖다가 막 갖고 있지는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세에 따라 되게 대증적으로 이걸 권유를 해요. 애가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놀이치료를 권하고요. 말을 못하니까 언어치료를 갖다가 했는데 권유하는데 이거 논문에서 보면 반응이 전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 놀이치료 의미 없어요. 언어치료 의미 없어요. 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작업치료사들의 의미 없다 이러면은 뭐 너무 심한 말이 되네요. 반응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작업치료사들의 감통과 작업치료가 아주 부분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중 치료 중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 치료라면 감통이나 작업치료가 이런 아이들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치료든지 간에 이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특정 동작의 반복적인 시행을 갖다 시켜주면 운동력 제고가 효과를 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가 젓가락질을 못하지만 엄마가 좀 도와줘서 손의 움직임을 계속 반복시키면 몇 번만 하고 계속 연습하면 이거 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즉 이 아이들이 뭐냐면 마비성 질환이 아니라 자기가 조절을 못하는 조절장애이기 때문에 즉 협력을 갖다가 못해내는 협응장애이기 때문에 도와줘서 이 조절을 하는 것을 연습을 여러 번 하면 한다는 거예요. 자전거도 맨 처음 시키면 굉장히 못해요. 하지만 발로 다리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나면 애들이 합니다. 줄넘기도 어떻게든지 도와줘서 애가 그 밸런스를 갖다 그 리듬을 익히도록 한두 번 해주면 또 해요.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 특정 동작의 반복된 시행이 운동력 제고 효과를 갖다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어디에 센터 보내서 놀이 치료하고 언어 치료하느니 집에서 아이하고 필요한 그 사회적인 수행 동작을 갖다 엄마가 같이 즐겁게 놀이를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자, 어쨌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특정 동작을 반복시키려면 하긴 하는데 학습된 동작의 재현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동작에서는 여전히 재현이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열심히 있잖아요. 열심히 저걸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해서 줄넘기를 갖다 두 발 뛰기를 시켜갖고 보내요. 예? 근데 그게 혼자서 하면 그걸 겨우 하는데 그걸 룰을 바꿔버린다든지 빠르게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기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템포를 바꿔버리거나 혼자 하는 줄넘기가 아니라 둘이서 짝을 져서 하는 줄넘기라거나 이렇게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버리면 여전히 재현은 어려워져요. 이 친구들이.
새로운 동작을 갖다가 맞춰서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동작의 재현은 가능하지만 복합 동작의 재현은 또 심각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씩 가르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게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가르치고 도와준데도 뭐 한도가 있지 끝없이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부모 마음은 그렇게 해서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신경학적인 손상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치료가 이렇게 행동을 갖다 도와준다든지 작업을 갖다 도와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갖다 해서는 답이 잘 안 나오고요. 신경학적 손상을 회복시키는 치료 프로그램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제가 오늘은 이걸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개괄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 시간에 치료 원인과 치료편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